생각하셔야 될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만 돈이 없다. 나만 돈이 없습니다. 나만 없습니다. 항상 나만 없다는 거 까먹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다 실적 좋아서였거든요. 이게 다 여기 써있는 대로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런 우리나라 중추산업들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지금 자산이라는 것들을 취득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 요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유망하다는 지역은 어디가 고용이 늘어나느냐, 특히 고용 중에서도 고급 고용이 늘어나느냐만 보시면 생각보다 쉽죠. 내가 좋은 거 남겨놓으실 게 아니라 남이 좋아할 거를 남겨놓으셔야지 내 대해서 끝내려고 그러세요. 그 다음 대로도 옮겨서 점점 더 우리 가문이 성장해서 더 큰 가문이 되길 원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이제 우리 나라에 안전한 직업은 없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집입니다.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만 됩니다.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상품.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 투자 뭐 자산운용사 투자 기금들이 우리 ESG의 점수에 따라서 ESG의 등급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가 요즘 굉장히 화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숫자보다 어떤 가치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거다, 우리 사회를 움직일 거다라는 거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가치의 가장 큰 기준이 뭐다? 첫 번째가 우리가 꼽는 게 환경적 가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가치인 거죠. 앞으로 벌어질 ESG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는 정량화가 됩니다. 기업 재무제표에 표시가 돼요. 환경이 됐건 사회적이 됐건 거버넌스가 됐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말하고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많은 기업들이 그 많은 돈을 써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